20번 윤영도 앞쪽으로 넣어준 것을 네. 이영표 선수가 네. 역시 중앙으로 잘 넘겼죠. 자, 방금 들어간 부석주 잡았습니다. 부석주 길게 설기현에게 설기현으로 연결을 보았는데 그게 또 인간에 걸립니다. 처리 미스로 인해서 좋은 기회였는데요. 자, 이제 코너킥입니다. 반대 코너킥 터졌다. 반대편 흘러 들어옵니다. 반대편 슛! 자, 이동수 슛! 김상식 선수! 김상식! 야, 정말 아주 정반 후반대 45분에서 가는 시계방을 가졌고 이중한 동점골을 터뜨리는 김상식 선수입니다. 완전히 1점골을 터뜨리는 김상식 김상식 선수 이동욱 선수에게 연결됐고 이동욱 선수 그것을 슈팅을 바로 연결시켰는데 골키퍼 브로우란드 골키퍼는 큰 맞고 나온 것을 김상식 선수가 드디어 동점골 정말 기중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상식 선수의 골반대 45회 동점골 1대1 이렇게 또 상대가 수비 위주로만 경기를 할 때 우리가 강하게 이제 얕게 이렇게 경기를 펼쳐 드디어 한 골을 동점골 뽑아냈어요. 자, 이란 다시 이제 노스타임이 적용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나반드 아크 전면적 골등으로 다시 한번 한가에 뒤로 뒀습니다. 이란 완벽하게 또 높이 점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딩 연결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연장전 전반도 8분 40여 초가 지나갔습니다. 1대1인 상황에서 안국 다시 이대로 끌고 올라갑니다. 안국의 공격입니다. 신대훈 선수가 공격에 좋아 오른쪽 좋습니다. 노동호 가득 있다. 최고! 골! 이동호 역전골 2대1로 안국 승리! 네, 결국 네. 노정인 선수와 이동국 선수 네. 또 해냈어요. 패스 연결 네. 이것이 멋진 합작품을 이루면서 귀중한 역전 결승 골든골을 터뜨렸습니다. 4년 전에 패배를 세력한 한국 대표팀 이동국 선수의 골든골 아우더님 골든골 선수가 합작품이죠. 그렇습니다. 한현우 선수의 미국에서의 패스 연결 네. 또 노정현 선수의 측면에서의 센터링 네. 노정현 선수가 사실 슈팅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였었는데 그것을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동국 선수에게 연결해 주면서 정말 지난 99년 대회에서 이란에 패배했던 그런 것을 한국에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지난 한국에서의 패배했던 한국의 분위기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역전 골든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에 골든골 작품은 그렇습니다. 네. 달랄 탈레비 감독이 아직도 그 벤치에서 일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허탈해야 하는 모습을 우린 봤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 뛰어들어오는 이동국에게 패스된 것이 절묘하게 결승골로 연결됩니다. 보세요. 지금 네. 오른쪽으로 연결됐고 노정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국 네.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거든요.
있고요. 이건 조금 같은 삼각 패스. 네. 이 작품이 오늘 강호 2단을 물리친 결정골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완벽한 미드필드 지역에서부터의 작품에 의한 패스 연결에 의한 멋진 공격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국 선수는 맞죠. 핫트트릭을 포함해서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때 이번에 박다라 선수와 미시아 선수가 4골에서 득점 3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동국 선수 이렇게 되면 이번 골든골로 인해서 다시 득점 높은 3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강호 이란을 8강에서 저지하고 10월 26일 밤 10시 45분에 쿠웨이트 대 사우디와의 승자와 4강 준결승전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오늘 통쾌한 역전골이었고 이란 선수들은 아주 그 모두가 지금 진통해서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 이 구슬땀에 젖은 모습입니다. 이동국 선수 오늘 경기 개인 경기의 MVP로 선정됐습니다. 네. 내일은 밤 10시 40분부터 일본 대 이라크와의 8강전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월 26일 밤 10시 45분에 쿠웨이트 사우디의 승자와 4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 이동국 선수가 경기 MVP로 선정됐습니다. 자, 오늘 제12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8강전 강호 이란을 4년 전 패배를 서력하면서 2대1로 물리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레바논 트리폴리 경기장에서 보내드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KBS 이용수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천규였습니다. 여기는 레바논입니다. 네, 이천규 아나운서.